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돌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소멸 국가 1호 공식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영국의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것이 현실이 되어 외신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OECD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첫 번째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국가의 인구 문제는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서 경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구, 인구의 남녀 비율, 연령대 등은 국가의 생산 능력과 소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 거주, 복지 등등 수많은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서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합계 출산율, 즉 15세에서 49세 가임자 0.98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은 1분기 1.08명에서 4분기 0.8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한 여자가 가임 기간 동안 아기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삶과 나의 경제적인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 이동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되지만 이민, 귀화 등 사회적 증가로 인해 줄어드는 시점은 다소 늦어지는 2032년부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72.4%입니다. 이것은 근로 가능한 인구, 즉 20세에서 60세 100명 중에 60세 이상의 수가 2050년에는 72명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40대, 50대도 부담이지만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더 힘겨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계속 방치한다면 2100년에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천만 명이 되고 2300년에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절반인 896개가 고령화로 인해서 2040년에 소멸 위기라고 합니다. 주목할 사항은 생산 가능 인구가 하강 추세일 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는 사실입니다. 후속 세대의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인구가 감소한 만큼 부동산의 수요 또한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2019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로서 이미 14.3%를 점유한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전문기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보다 매우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건강과 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 의료, 생명과학,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등과 관련한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일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는 니트족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저출산과 함께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줄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 교수나 학원, 학습지 등 강사의 전망도 좁아지게 됩니다. 불경기 미취업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어려움,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이 부담스러워져서 결혼과 관련한 직업과 상품에 대한 수요 또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인구 절벽을 막을 제2 베이붐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중에는 여러 지표를 볼때 2019년에서 2020년 인구 절벽을 막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604만 명 규모인 제2 베이붐 세대, 1968년에서 1974년에 자녀가 10대라는 점이 가장 큰 근거로서 이는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많은 가해 인구를 보유한다는 관측이었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간의 인구 정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의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위기의식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국가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국가 재난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